네, 오늘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례를 통한 이제 투자차를 찾아보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만들어진 지 오래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지금 요즘에 어떠냐면은 뭐 주식, 코인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곳에서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동맥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도로의 자산 가치를 판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1등이 경부고속도로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자산 가치는 10조 9,911억 정도. 그 다음에 2등이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제 68년도부터 70년대까지 착공을 2년 5개월 만에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례로 보시면 이 멕시코에도 95번 D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 어때요? 이 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는 428km 정도 되는데 거리가 심지어 경부보다 짧아요. 그래서 367km 정도 되는데 만드는 데만 39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52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93년도까지 무려 39년, 그다음에 여기는 2년 5개월 만에 이제 완공을 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라인들이 다 이렇게 도시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제가 평택, 판교, 동탄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부고속도로의 수혜지는 평택이에요. 자, 이 평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 브레인시티라는 이제 일자리 대규모 산업단지 120만 평 되는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또 왼쪽에 이제 붙어 있는 삼성전자가 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공장, 2공장은 완성을 해서 반도체 시설 가동을 했고요. 이제 3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 초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이러한 일자리,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고덕 신도시, 이런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그래서 사례로 평택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평택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파라곤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년도에 한 4억 정도 돼 있다가 지금은 한 9억 정도. 그래서 9억에서 살짝 빠지긴 했는데 실제 매매가를 보시면 8억 4천 정도. 그래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일자리, 그래서 신도시까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교입니다. 그래서 판교는 뭐 제2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넥슨, 그다음에 뭐 카카오, 그다음에 하이닉스, SK 등등등 다양한 굴지의 뭐 게임 기업도 있고요. 이러한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판교가 들어올 때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라인에 이 판교 업무지구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대기업 일자리, 고소득 일자리 분들이 여기에 일을 하니까 요즘에 이제 MZ세대는 어때요? 직주근접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직주근접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도 또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판교가 지금 현재 24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는 알파리움 2단지 아파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2년도 3월에 최고가가 24억 6천 정도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땅값 같은 경우도 자 10년 새에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가 아파트면 아파트, 그다음에 토지면 토지 두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미래 고급 일자리 플러스 이 밑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평택, 판교 둘 다 일자리, 그다음에 신도시.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동탄입니다. 그래서 이 동탄 같은 경우도 경부고속도로가 그대로 관통을 해요.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행히 이 왼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일자리가 또 들어오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또 그분들이 거주할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탄 신도시도 다 완성을 해가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이쪽이 동탄 1신도시, 그다음에 이쪽이 2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1신도시와 2신도시가 단절이 돼 있었어요. 이 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해서 이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사실 2021년도 완공 예정이었어요. 예정이었는데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이 SRT, 그다음 GTX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도로공사랑 LH가 뭐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살짝은 이제 미뤄졌다. 그래서 결론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라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이 일자리,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도시급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 그다음에 토지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동탄역 시범 아파트, 그래서 동탄 2신도시 이쪽 라인의 이제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16년도, 17년도에 한 6억을 이렇게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21년도, 22년도 보시면은 14억, 16억까지 갖다 지금 조금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힘, 그다음에 대규모 일자리의 힘에 입입어서 이 아파트, 그다음에 토지 둘 다 가격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항상 보실 때는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 축, 그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뭐 아파트건, 그다음에 토지건 이런 부분에서 크고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 한번 보시면은, 자, 서울 구리에서 이렇게 세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세종고속도로라고도 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구리에서 안성 부분까지는 지금 2022년 12월 완공입니다. 그래서 구리 안성 구간은 내년에 이제 우선 개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종에서 안성 구간, 이 안성 구간은 이제 2024년 6월까지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성남, 용인, 안성 땅값이 다 많이 올랐어요.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고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그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수혜를 본 지역이 어디냐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다? 이 용인, 처인구에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관통을 해. 아까 동탄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또 뭐가 들어간다? 이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플러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가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다 완성돼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지금 성남, 용인, 안성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왜? 완성이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성에서 세종으로 가는 구간에서 세종 부분에 우리가 특히나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제2경부고속도로에 돈이 흐른다. 그래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6월 개통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우리가 보통 가는데 막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랬어요. 막히면 2시간 반까지 걸리는데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때요? 1시간 10분으로 거리가 대폭 단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그래서 올해 1분기 상승률이 전국 최고다. 그래서 이 세종시 땅값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상승률이 지금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률이 최고라는 것은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땅으로는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 고속도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가에는 삼승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가, 토지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때 발표하고 나서 3배 오르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또 3배 오르고, 그다음에 완공하고 나서 또 이렇게 3배가 오릅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는 다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세종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언제다? 지금은 착공,
그리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 뭐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다 완공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다 도로가 이제 지나가고 차들이 다니고 뭐 공사가 진행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공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24년 6월이니까 지금 뭐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곳에 안전한 투자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세종에는 이 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판교, 동탄, 평택처럼 대규모 일자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종시 경제성장동력으로 북부권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대규모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라든지 이제 산발적으로 산업단지들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도로교통이 지금 몰리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세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중요한 건 돈 될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서울 거주자분들께서 토지 원정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11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원정 투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러한 토지에서도 원정 투자를 지금 하고 있구나. 토지가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뭐 다 토지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 아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원정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무데나 하는 곳이 아니라 확실히 개발이 되는 곳 주변으로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투자,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런 투자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에 투자를 합니다. 뭐 농사를 짓건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 주변에 삼성이 들어오길 기다려요. 이제 그게 기도매매예요. 항상 우리가 이 주변에 뭐 도로가 건설되거나 뭐 이제 도시가 들어오거나 뭐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타이밍인데 우리는 항상 뭐다? 들어가기 전에 투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길 기도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렇게 내 땅이 돈이 되려면 이렇게 돈방석에 앉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곳 착공 그다음에 막 시작할 때 그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이제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이제 말 드릴 건데요. 자, 서울에서 이렇게 세종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세종 특별자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속도로 부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2024년 완공 예정이고 이 대상지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판교의 일자리, 그 다음에 동탄의 삼성이라는 일자리, 그 다음에 평택의 삼성이라는 일자리 정도의 거대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2030년도까지 완공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고속도로와 이 산업단지 이런 사이의 부분, 그 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와 이 IC 연기 휴게소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생각하시는 게 땅 같은 경우는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1억, 그다음에 2억 이런 소액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시피 이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신도시랑 그다음에 주거단지의 개발이 항상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동맥인 도로를 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다 올랐어요.
이미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 땅값도 뭐 10배, 판교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올라 버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2년 정도 남은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투자처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이하의 소액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이제 주식, 코인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될 게 아니라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일자리가 들어올 곳 그런 주변에 하셔야지 우리가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래야지 이렇게 웃으면서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행복하게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